아니, 왜저 사람은 일을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야, 진짜. 짠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아, 얘는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이야. 중요한 걸 하지도 않으면서. 어?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사회생활이랑 사생활이랑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 달라지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든지 업무 때문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거를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는 회사 생활을 버티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내향적이었던 사람이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외향적이었던 사람이 뭐 내향적인 부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회사 생활에 있어서 유치하지만 좀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죠.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어쩔 수 없죠. 이러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태도와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부서의 목표가 100이라면 어떤 사람은 아, 난저100 중에 10만큼 할 거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보이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아, 나는 뭐 그냥 이만큼 하지 뭐. 뭐 이만큼 해서 적당히. 응? 적당히 승진하고 이 정도만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아,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의 태도와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왜저 사람은 일을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야 진짜. 짠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아 얘는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이야. 중요한 걸 하지도 않으면서. 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안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 이거의 기준은 성격 그 자체보다는 그 회사에 대한 태도와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성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인데 조용조용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거그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내 말투가 좀 딱딱한데 다른 상사들, 다른 후배들이 보기에 아, 얘좀 싸가지가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만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죠. 단순히 예를 들자면 이런 거고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도 물론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내향적이었던 그 1번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성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아, 나 이제 할 말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 어? 내가 할 말을 안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2번과 같은 경우도 내 말투가 너무 딱딱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니까 내 말투를 좀 소프트하게 고치거나 그게 안 된다면 말투 말고 다른 인간관계 쪽으로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어떻게든지 처음에 내가 회사를 입사했을 때 가졌던 그 내추럴한 성격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옛날 대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안 맞아 얘랑. 나 너무 안 맞아. 그냥 손절 치면 돼요. 뭐 걔도 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끊으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월급을 주는 거 자체가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뭐 학교 생활하는데 뭐그 사람들이 돈 주진 않잖아요. 진짜 그래서 더러워도 일을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주말이든 뭐든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갔던지 아니면 혼자 조용히 딴데뭐 여수나 이런 데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뭐 운동, 헬스를 열심히 하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취미생활을 할때 내가 회사 생활에서 원래 가졌던 성격 있잖아요. 내추럴한 성격들. 그런 성격들이 그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내 원래 가졌던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유지를 하면서 회사 생활에서는 좀더 다른 성격으로 일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성격이 변하게 되면 그냥 사생활에서 성격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 둘을 구분지어서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들보다 성과를 많이 낼 거야, 어? 뭔가 더할 거야, 진급을 빨리 할 거야 이런 거는 솔직히 관심 없고요. 저는 덜 스트레스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남들보다 좀덜 스트레스 받고 싶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 사실 좀 내향적인데 속으로 많이 삼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회사 다닐 때는 폭언이나 욕설 같은 걸 많이 먹었는데 그냥 직급으로 내리깔더라고요, 바로 그냥.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사수가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그첫 번째 회사를 빨리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진짜 내가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성격이 좀 조직이랑 안 맞나. 이런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뭐 알바나 뭐 학교 다닐 때를 보면은 제가 사회생활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 진짜 안 되면 그냥 때려치자, 회사. 회사 이렇게 안 다니고 내가 뭐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뭐 굶어 죽게야 하겠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포커페이스가 잘안 되는 얼굴이에요. 화가 나면 제 표정은 그냥 웃고 있어도 얼굴이 엄청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 잘하는 동기가 있거든요, 지금. 아, 걔는 진짜 화난 건지,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뭐 눈물이 흐르는 건지 몰라요, 정말로. 그 정도 되면은 포커페이스 하면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포커페이스를 포기했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일이나 내 기준으로서 뭔가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직설적으로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약 약강이 아니라 직급에 상관없이 그냥 다 들이박았습니다. 그 설령 그 사람이 뭐 임원이더라도 그냥 바로 질러버렸죠. 하지만 당연히 저도 눈치는 있어요. 그 상황에 말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좀 이따 말해도 되겠다. 이런 상황을 저 항상 보면서 말을 했죠. 무턱대고 뭐안 개념도 없이 그냥 내 성질 뻗친다고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아마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급들이 봤을 때 아마 미친놈으로 봤을 거예요. 사원급인데 뭐 말을 다 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진짜 세상 후련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소한 것들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아, 회사 생활 그래도 조금 더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신에 단점도 명확합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그안할 말들을 참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게 되니까 나랑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적은 아닌데, 뭐 여튼 적이 더 과거보다 많아지게 된 거죠. 하지만 후회는 절대 안 하고요. 제가 단점이 생기는 것만큼 그 단점을 극복하려고 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회사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쟤좀 싸가지 없고 할말다 하긴 하는데 상사랑 후배랑 그래도 뭐못 챙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냥 딱요 정도. 딱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초 에이스다, 일 진짜 잘한다, 성격 너무 좋다,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여튼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격이라는 게내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어차피 상대방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좀 말한 게 좀 과했나? 너무 좀 무리하게 했나? 아니면 내 목소리가 너무 날이 서 있었나? 이런 걸 항상 점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다가, 아, 내가 좀더 너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면은 객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좀제 마음이 편하고, 왜냐면 제가 더 무리한 거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원활한 회사 생활을 하시고요. 평생토록 살면서 주변에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고, 완벽한 상황도 주어지지 않을 거니까, 제가 선택한 게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었고, 신입사원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하나씩 생각을 하시고, 굿 라이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